빨리해. 아, 피칭하다가 슬쩍 봤더니 너 나오고 싶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. 물난다. 진짜 이상하게 캠핑만 오면 물을 마셔요. 집에서는 진짜 지금 며칠간 단 한 번도 자기 혼자 마신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맨날 주사기로 강제로 이렇게 주는데, 어, 진짜 이상하네. 진짜 캠핑 오면 좋아서 그런 건가? 혼자서 이거 물을 마셔. 예뻐 죽겠다. 맨날 캠핑 올 거 아니야? 어? 아우, 예뻐. 목 말랐구나. 밸런스 체어는 스퀘어 프레임을 사용해가지고 내하중이 300kg이나 된대요. 그래서 엄청 튼튼해요. 짱짱한데
하긴 한데 진짜 엄청 안정적이다. 진짜 이거 안 뜨네? 이렇게 흔들어도 뒷다리가 막 뜨지 않아요. 오. 이래서 이름이 밸런스 체어인가 봐요. 시원하다. 이제 테이블까지 한번 설치해볼게요. 진짜 가벼워. 얘는 진짜 백패킹용으로 딱이겠어. 이 프레임이 진짜 가볍다. 혼자 알아서 막 돼. 나 겁나 코스 같다. 이 패커스 라이트 테이블은 진짜 가벼워요. 무게가 1kg도 안 나가는 무게여서 풋핏 또한 엄청 작아가지고 솔로 캠핑에 이거 완전 딱이네. 아니 항상 미니멀을 꿈꾸는데 맨날 그게 안 돼. 나도 이제 미니멀 캠퍼가 되겠어. 아, 설치도 되게 쉬운데? 오, 진짜 가벼워. 아우, 높이가 딱이네. 다리다. 와, 내 다리가 이만했으면 좋겠어. 배고파, 배고파. 왜 일어나서 왜 잠만 잤구나. 오. 오늘도 전 한 끼도 못 먹었어요. 하니 케어하느라 아 너무 진짜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진짜 하니가 이번에 아프고 난 후로 그 전이 정말 편했다는 걸 알았어. 일단 일어나자마자 하니 심장약을 먼저 먹이고요. 밥을 먹이고 그것도 다 시간 텀이 있어. 그러니까 한 시간 지난 다음에 밥을 먹인 다음에 밥이랑 같이 먹는 또 약이 있어요. 또 그 심장약을 밥 먹고 바로 먹이고 그 다음 또 한 시간 뒤에 또 캡슐약이 있어요. 또 그 캡슐약을 먹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위장약을 먹여야 되고 그것도 또 한 시간 텀. 이제 하니가 신장이 안 좋아진 이후로 집에서 계속 피하수액을 놔줘야 되거든요. 항상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열심히 동영상으로 배워서 요새 놔주고 있는데 또 그거 요새 막 공부하면서 막 조심히 놓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요. 오늘 또 캠핑장에서도 놔줘야 돼. 지금 벌써 또 떨려. 아 뜨거운데? 애들 좀 뛰는 거 아닌가 몰라. 아 딱 좋아. 맛있다. 먹어볼래? 이거 봐봐. 맛있는 거야. 왜? 안 돼! 이, 내가 먹어.
있고 조금 나가 이렇게. 이렇게 떨고 싶어. 많은가? 아이 머리 조금이 맞아? 이렇게 커? 먹으면 될 것 같아. 아, 아까 엄청 많이 해버렸네. 아니, 그, 간식 먹어요. 야옹. 거의 다 됐어. 대박. 달다면 이거 강하게. 너무 마르구나. 또 물 마셔야겠다. 되지. 쉬어야 되는데. 잘했어. 선우씨. 아우, 먹어, 먹어. 밥 먹어야 돼. 밥 먹고 약도 먹어야 됐고. 일어나. 잠깐만, 일어나 볼까? 밥 먹고 약 먹고 자자. 잠깐만 있어. 아우, 잘 먹어. 됐어, 됐어. 맛있어.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아, 아니야. 아우, 엄마도 기운 빠진다. 다 먹었어. 이따 또, 한 시간 뒤에 또 먹으면.
아닐 거야.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. 제일 무서운 게 남았어. 수익도 맞춰야 돼요. 너무 긴장돼서 한마디도 못했어. 아, 손 떨려. 나비 주사인가? 나비핀? 그걸 시켰는데 아직 안 와가지고. 아, 지금 이 주사기체로 하다 보니까 너무, 아, 뭔가 너무 힘들고. 아, 막 손 떨리고 난리예요. 됐다. 아, 넣은 그 수액이 지금 여기 지금 고여있어요. 이건 좀 천천히 몸에 퍼진대요. 가자. 어, 무거워. 잘 가세요. 아니야, 일어났으면 나올까? 뭐해? 잠이 덜 깼구만? 취하러 갈까? 아침엔 쪼꼬지. 새벽까지 오고 비가 안 온다 그랬는데 비가 또 오네. 망했네. 이제 치우고 가볼게. 가고 뭐가. 아, 비가 또 온다. 아이고. 하니가 원래 막 어디 들어가고 막 하는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? 근데 이 텐트 진짜 좋아. 아늑한가? 뭐야, 왜 추워? 왜 갑자기 춥지?
데리고 가잖아. 집에 가서 다시 말려야 하니까 그냥 대충 말게요. 여러분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. 아, 갑자기 또 비 와. 우린 다음 캠핑 때 또 봐요. 안녕. 안녕. 보이나? 귀엽죠? 제 무릎에서 꿈꾸는 중이에요.